조계종제 13대 14대 종정을 지낸 진제 법원대 종사가 우크라이나 난민과 국내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을 위한 성금 8억 원을 부산시에 전달했습니다. 진제 법원대 종사는 어제 부산시청에서 박형준 시장과 부산 발원사 주지 호법 스님, 사랑의 열매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지난 12일 봉행된 세계평화 국태민안기원 국제무차수륙천도대법회의 수익금 등 총 8억 원을 우크라이나 난민들과 국내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을 위해 전달했습니다. 진제 법원 대종사는 코로나로 희생된 전 세계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산불로 큰 피해를 겪은 이재민들에게 작은아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하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